서울의 한 주택가. 몇 년 전 이곳에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아들을 집에서 죽이고 이제 죽이고 자기는 산에 가서 목 매달아서. 8달장의 아들을 둔 40대 가장의 극단적인 선택. 동네 사람들은 죽은 아들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대포 앉았는데도 뭐 때려 부수고 힘으로 무려 그러면 왜 못 이긴대요. 애들이 덩치가 크니까 못 이기겠대. 막 옷을 보면 옷이 전부 뜯겨져 있어. 또 막 뭐든지 다 던진대. 엄마는 뜯어 말리고 뭐 이런 갱 같은 소리가 들려.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는 아들. 아버지는 주민센터에 상담도 했다.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취소 입소를 하고 싶다. 근데 아들이 폭력성이 좀 많아서 취소를 안 받아준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아버지는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아들과 함께 가족 곁을 떠났다. 그런데 지난 2월 발달장애 아이를 둔 엄마가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현장엔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냥 처음 우리가 몰라가 자기가 길을 봤어요. 뭐 여기 갔는 줄 알았대요. 그래 여기 누구세요? 자기도 놀랬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이 엄마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힘들다 했어요. 평상시 맨날 힘들어. 매안이 맞고 정신이 없으니까 막 애가 엄마도 밀어불고 힘들기는 많이 힘들어져. 근데 이게 걔 때문에 지가 산다 그랬거든요. 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적장애 1급이었던 김영준 군. 학교 선생님은 엄마가 거친 영준 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애들 학급 친구들에서 피자도 막 쏘시고 이렇게 대한 애정은 많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힘드시긴 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현재 가족들이 살았던 집은 비어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말도 되고 행동도 되고 폭력성도 있다 보니까 같은 시설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대학원으로 입원을 시켜서 지금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건 직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다. 그렇다면 아이는 왜 정신병원에 있는 걸까? 지적장애가 질병인 것일까? 정신병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뇌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정신병이 아닌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아이를 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아이를 갈 데가 없으니까 간 거잖아요. 실제로 말하면 우리 아이가 단기 보호를 가든가 주간 보호를 가든가 누군가에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면은 이 아이가 우리 사회에서 안아야 되는데 왜 꼭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적장애 2급인 형을 살해하고 동생이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발달장애가 무엇이길래 그들이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통칭해 발달장애인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증이라고 하면 흔히들 유전적, 선천적 장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후천적으로 발달장애를 갖게 됐다는 김영기 씨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뭐죠? 올해 초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법적으로 어엿한 성인이 됐다는 김영기 씨. 하지만 형기 씨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형기 씨는 지적장애 1급의 발달장애인이다.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끼안고 그냥 걸어다니고 한 20, 30분씩 땀 쭉 빼고 이렇게. 그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뭐 똥 싸고 모음시키고 머리 깎고 좀 하다보면 하루 가요. 저도 좀 누워 쉬고 이제 원하면. 발목뼈에도 문제가 생겨 거동까지 불편해진 형기 씨. 지금의 비극은 첫돌 무렵 시작됐다고 한다. 태어나가지고 100일 지나고 돌 되기 전 8개월. 애가 울더라고요 계속. 이게 주기별로 그러니까 울다 끝이 아니라 1시간 울고 또 1시간 쉬고. 얘 이제 머리 검사를 하고 나면서 병명이 나온 거죠 이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 경기로 인한 내 손상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완치될 수 없음 이런 판정이 나와버리죠. 이제 다 타버린 상태니까 내가 망가진 상태. 그러나 형기 씨 가족들 중 누구도 지적 장애를 가진 이가 없었다. 뭐 유전적인 것도 있다. 다우증후군 이런 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에 떨어질지 모르는 폭탄이다. 쉽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만 명에 한 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집이나. 아무 집에 떨어지는 거예요. 옆집도 생길 수도 있고 뒷집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적장애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어떤 뭐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달장애 아동의 어떤 부모님들이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정상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정상인의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때도 자폐증이나 이제 지적장애 이런 발달장애 아이를 출산할 확률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 특히 지적장애의 경우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거의 4분의 1에 달했다. 형기 씨 역시 그중 하나다. 어느 날 갑자기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 홀로 형기 씨를 키우는 아버지는 요즘 혼자 둘 수 없는 아들 때문에 직업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전만 해도 이제 학교도 다녔고 예. 얘가 그나마 좀 잘 버티셨으니까 감기를 많이 걸려 병원 찾아 다녀도 시간이 좋은 일들 제가 찾아했죠. 청소일 같은 거 한 네다섯 시간 이게 긴 시간들은 못 하게 됐대요. 또 병원은 평일날 가야 되니까 예. 토요일날은 병원 안 하잖아요 또. 그쵸.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런 일밖에 탈 수가 없죠. 하루 나가고 하루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비를 생각하면 안정된 일자리가 절실하지만 형기 씨 때문에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김지성 씨. 발달장애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대형마트에서 만난 종찬이네도 마찬가지다. 자폐성 장애 1급의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종찬이는 당연한 듯 카트에 앉아있다. 가족들은 이것이 종찬이와 대형마트에서 쇼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저도 편해서 잠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패드 들겠지. 종찬이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가족들의 양해를 얻어 종찬이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난 종찬이가 서툴지만 혼자서 세수를 한다. 그리고는 의젓하게 혼자서 아침밥을 먹는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점만 빼면 정상 아이와 다른 점을 찾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곳곳에서 펜들이 눈에 들어온다. 모두 볼펜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종찬이 것이다. 볼펜을 발견하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한다. 볼펜에 과도하게 집착을 해가지고 그냥 뭐 볼펜만 보면은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색칠하면 너무 거기에 희열이 있나 봐요. 그걸 굉장히 즐겨요. 집안에선 특별한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종찬이. 외부에서의 모습도 살펴보기로 했다. 집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종찬이가 이상하다. 갑자기 자기 손을 무는 종찬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종찬이는 화가 날 때면 자해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여기였어요. 아, 굳은살이 많이 박혀있네. 노랗게 되세요. 손바닥은 이미 딱딱하게 변했다. 얌전하게 걷던 종찬이가 갑자기 엄마를 뿌리치고 달리기 시작한다. 목표는 편의점이다. 아니야, 일로 와. 이리 와. 거기 왜 들어가. 하지 마라, 종찬아. 화장실 가세요. 화장실. 거기 돈 내야지. 계산해야지. 계산해야지. 네. 안 돼. 아니요. 이거 안 돼요. 종찬이는 과자 한 봉지를 손에 들고서야 편의점을 나섰다. 먹고 있는 애들 뺏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오는데 애가 와서 뺏으면 어떻겠어요, 입장에. 미안하고 저는 항상 미안하고 그랬죠,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입에 붙였어요. 교회에 도착한 엄마와 종찬이.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종찬이가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한다.
말리기엔 역부족인 상황.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종찬이와의 외출. 엄마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됐다. 화가 난 종찬이가 돌발 행동을 한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지를 물더니 이번에는 또 이런 행동까지 나오셨네요. 불과 몇 년 뒤 성인이 될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엄두가 나질 않는다. 아이는 너무 커져 있고 엄마는 또 나이 먹어서 힘도 없고 이런데 아이하고 그냥 24시간을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생각 들죠. 그렇다면 성인이 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상황은 어떨까? 한 장애인 가족 캠프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인 발달장애인들. 이들 중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 이이삭 씨. 맨발로 뒹구는 그를 엄마는 체념한 듯 바라본다. 187cm에 달하는 이삭 씨. 신나서 맨발로 돌아다니다 결국 발을 베었다. 큰 덩치가 무색하게 소독약을 무서워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아이다. 20대의 건장한 남자도 통제하기 힘든 이삭 씨. 어려서부터 운동신경이 남다른 아이였던 그는 늘 사고를 몰고 다녔다. 얘가 전철에서 딱 내렸는데요.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농구 꼴대가 얘는 정글짐이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만 재미가 있어요. 신체놀이. 그랬는데 이게 레일로 뛰어내려갖고 컴컴한 대로 막 저쪽 녹번동 쪽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엄마가 쫓아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때 당황했던 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행히 옆에 있던 청년이 열차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삭 씨를 데려와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심지어 동네 파출소에서도 이삭 씨는 단골 손님으로 통한다. 자주 집을 뛰쳐나오는 탓에 이삭 씨의 사진이 비치되어 있을 정도다. 저희들이 이제 근데 어머니가 걱정인 게 이게 등치가 워낙 크니까 어머니가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리 있을 때는 됐는데 그래서 허리띠를 이렇게 꾹 잡고 또 어머니가 이런 요만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이제 이삭이 이렇게 단둘이 하려고 때리진 않는데 이제 이삭이 겁졌냐 그래서 그래도 이삭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성인이 된 뒤로 더 통제가 힘들어졌다는 이삭 씨. 우리는 이삭 씨 모자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다. 계단을 오르는 중에도 허리띠를 손에 꼭 쥐고 있는 엄마.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모자가 살고 있는 작은 다세대 주택. 집안에 들어선 엄마는 보이는 문마다 자물쇠를 걸어 잠그기 시작한다. 이삭 씨가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또 이게요. 이걸 또 막 흐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네. 또한 문을 여닫는 걸 좋아하는 이삭 씨가 고장내지 못하게 모든 손잡이를 묶어놨다. 그런데 이때. 야! 들어와! 잠글 거야, 이 새끼야. 일로 와! 엄마 밥 줄 거야, 얼른 와! 밥 줄게! 얼른 와! 얼른 와, 줄게! 너 좋아하는 거 줄게, 얼른 와! 엄마 손부터 닦아요. 엄마의 다짐을 받고서야 들어오는 이삭 씨. 이런 신랑이는 이미 생활이 됐다. 생후 18개월의 지능에 의사소통도 안 되는 이삭 씨. 그래도 한때는 나아질 거란 희망을 품고 온 가족이 이삭 씨의 치료에 전념했다. 특히 소아과 전문의였던 할머니는 끝까지 이삭 씨 걱정뿐이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화장실 이렇게 해도 칫솔밖에 없어요. 이삭 씨를 씻길 준비를 하던 엄마. 칫솔. 화장실 문을 열어 칫솔만 꺼내들곤 옆방으로 향한다. 치약은 다른 방이었고요. 저기다 놓으면 제가 치약을 그냥 두겠어요. 짜서 먹기도 하고.
확 짜서 뭐 지가 이 닦는다고 막 이 다 짜가지고 바닥에 난리치고. 스무 살이 훌쩍 넘은 아들을 씻기는 것이 나날이 버거워진다. 목욕은 한 번씩 시켜주시나요? 목욕을요? 예.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아유 엄마가 이제 늙으니까. 20년 넘게 아들을 씻겨주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해줄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어진다. 어느 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아들. 언젠가 엄마가 곁에 없을 때 누가 이삭이를 챙겨줄지가 엄마는 제일 걱정이다. 수면제 없이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삭 씨. 밤새도록 방 안을 서성이게 하기보다 엄마는 수면제를 택했다. 매일 밤 약에 기대 아들을 재우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는 엄마. 그런데 엄마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형광등을 빼버린다. 그래가지고는 또 제가 보이는 데다 놓으면 안 되니까. 근데 불을 빼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불을요? 저주를 치지 말라고 밤에 자다가 깨서 불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온갖 살림살이 내가 차마 보여드리지 못해 다 쓰레기통에 우리 집이고 다. 그리고는 불 꺼진 방에서 휴대용 스탠드를 켠 채 잠든 아들의 손톱을 깎는다. 깨어 있을 땐 예민하게 반응해 할 수 없는 일. 아, 나 얘 좀 너무 가슴 아파. 맨발로 돌아다니는 탓에 굳은 살 투성이인 이삭 씨의 발. 그 굳은 살을 제거하는 것도 지금만 가능한 일이다. 내 새끼도 내 속은 아니어도 겉이라도 그냥 정말 저렇게 이쁘게도 좀 한번 양복이라도 입혀줘보고 싶고 구두도 신겨줘보고 싶고 좋은 데도 한번 데리고 가줘보고 싶고. 언젠가 곁에 있어줄 수 없을 그날이 엄마는 가장 두렵다. 나라가 그 애들을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중증이라고 배제하지 않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옆에서 지키고 바라보다가 지가 그 집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사네 이런 걸 보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해 세상에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을 버스기사들이 수년간 성폭행한 사건,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노숙자들을 데려다 임금도 주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신안염전노예 사건이 그것입니다. 다양한 경제적 착취나 성폭행 등 강력 사건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약 1년 전 결혼에 성공했다는 임채곤, 김순엽 씨 부부. 벌써 예쁜 딸까지 얻었지만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 아내에게 장애가 있다며 아내 쪽 친척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충 사귀다가 빨리 헤어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대충 사귀려면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모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한 두 사람. 그런데 임 씨는 결혼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결혼 전까지 이모가 관리했다는 순엽 씨 통장엔 잔액이 약 15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저희 와이프가 1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은 게 총 그거 퇴직금까지 다 합쳐서 2억 5천 5백 정도 나옵니다. 우리 와이프가 쓴 거 다 빼니까는 한 7, 8천 빼니까는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을 자기들이 그걸 쓴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순엽 씨는 자신의 통장 관리를 왜 스스로 하지 않았던 것일까?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잊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시집 갖다 준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돈을 갖고 가니까 돈 보고 볼까 봐 쓸까 봐 그래 뭐 갖고 있다 했어요. 부부는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이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모는 조카를 자식처럼 보살펴 왔다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그년들 내가 괴로워 사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진짜 그년 돈을 묶고 살았으면 우리 일하고 안 살아요.
안 그래요? 뭐하는 내 노력하고 내가 힘들게 일하고 먹고 살아. 죽은 돈으로 먹고 살았지. 돈을 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가 나 내가 돈 쓴 거 지가 봤냐고요. 지 벌으면 지 옷 같은 거 뭐 여자가 화장품 거 먹고 그런 거 안 써요. 평소 순엽 씨의 씀씀이가 해펴다는 이모. 그러나 순엽 씨와 수년간 함께 일한 동료의 말은 달랐다. 이 월급 받으면 다 지금 성마대로 다 가잖아요, 바로. 집에 갈 때마다 지금 성마대 타오던데요. 과는 희소년 살 때도 옷 사입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내랑 같이 나가면서 옷 사입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같이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싶은 거. 뭐 그런 거 살 때는 뭐 2, 3만 원 쓰고 많이는 쓰진 않아요. 저희 와이프가 이날 다 일을 하고 심지어 순엽 씨가 근무 중이던 시간에도 돈이 인출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 돈은 누가 인출한 것일까?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 이모 가족을 추궁했다고 한다. 근무 아닌 날에 빼는 거는 말대로 같이 가서 뺐다니까. 예. 김순유 씨가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기숙사 생활인데 돈 뺀 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착봉한 거 아니냐. 예.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변명 하지요. 하지만 뭐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앞전에처럼 이렇게 말을 못한 거. 이모네는 조카를 위해 적금까지 들어주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집이라도 가야 안 되겠는데 해갖고 형제들끼리 어느 제일 큰 언니하고 언어를 해갖고 50만 원씩 그러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해갖고 3천만 원 모았어요. 적금도 이제 반환 거부해가지고 같이 형님으로 별개로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돌려 달라 안 달라 말이 많았는데 자기들이 감정이 있으니까 못 돌려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순엽 씨 왜 들었으면 반환 요구하면 돌려줘야 된다. 안 나면 형님 쪽으로 적어간다. 그래도 자기들도 감정이 객하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같이 저희들은 했네. 보니까 아내에게 장애가 없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란 생각에 남편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한다. 이거 조사하면서 진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일만 하고 와이프는 돈 벌어온 기계였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원해서 뭐 관리를 위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보다는 이 사람이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가 관리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의 재산권 침해나 착취건들이 대부분 그런 형식입니다. 지인들이 내가 잘 관리해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은 그 장애인을 어떤 이제 금전적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고 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은 강력 범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한 발달 장애인이 이웃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이윤정 씨는 지적장애 3급이었다. 띵동 옆방에 있는데 누구세요 하니까 아저씨라고. 어떻게 문을 열어줬어요? 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아저씨가? 안 열어주면 혼난다고. 사건 당일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혼자 집에 있었던 윤정 씨. 그때 이웃집 남자가 집안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집에 들어왔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온 남자는 돌변해 그녀를 성폭행했다고 한다.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요? 밀어서 가슴 맞죠. 서가에서 혼자 아저씨. 아저씨가 그러면 밀려서 눕혔어요? 네네네 이렇게 기대게 했어요? 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누구한테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구나. 지인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현재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는 딸의 사건이 자기 탓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이후로는 제가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 오면 방 안에 하루 종일 있고요. 사람들이랑 보기가 좀 두렵습니다. 아직도 윤정 씨의 이웃집에 살고 있다는 사건의 피의자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한참을 기다려 만난 이웃집 남자는 범죄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MBC PD수석에서 나왔는데요. 만약에 성폭행해서 그 사람들 살로 가서 당신 하더라 무슨 얘기를 지금 해서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럼 뭐가 이상하노? 이 X가
나한테 했으면은 뭔가 나와야 될 거 아이가. 그럼 좋다. 나를 못 믿으면 유죄 논사를 하자. 그러면 당신 법에 하는 일을 다 할 수, 그래 다 하겠다. 그러니까 나 그러면 유죄 논사 했어. 그 다음에 그, 거짓말 탐지까지 했어. 그럼 난 뭐 어쩌라고? 어? 아니 뭐 어째 이래겠어 그러면. 자꾸 문제로 해라버리지 말고 그만을 하셨다. 당신은 얘기하면 이웃집 남자는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초기 대처 방식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단지 신고가 빨리 됐더랍니다. 네. DNA 채취해가 저를 DNA 채취를 해서 저 놈을 찾을 수가 있지만 그러한 신고가 빨리 안 됐고 했기 때문에 단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적절한 대처법을 몰랐던 윤정 씨. 결국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았다.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한 건물이고 안쪽에 살다 보니까 우리 눈에서 좀 멀어졌으면 네, 좋겠어요. 지금도 가끔 이제 밖에나 어디 가면 눈에 가끔 뜨이는데 안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 장애인 중 윤정 씨 같은 발달 장애인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전체의 70%에 달한다.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집에 혼자 있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가 혹시 부재중이나 아니면 초상이 났다든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하면 잠깐 잠깐씩 24시간씩 이렇게 맡겨놓을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에 윤정 씨가 만약에 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시설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자식들에게 거는 부모들의 기대는 아마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원이 딱 하나인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기를 소망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자식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살기를 기도하는 부모들의 피 맺힌 절규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10살 민채를 만났다.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민채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아빠 사랑해. 아빠 한 번만 해. 우리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란 얘기는 잘 못해. 예, 안 돼. 4살 때인가 5살 때 한 번, 딱 한 번. 아빠가 아니고 아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번 들어보고. 어려서부터 옹알이조차 못했던 민채. 자라면서 아이의 장애가 가시화되자 부부의 자책감은 더욱 커졌다. 특히 수면 장애로 힘들어하는 민채를 볼 때 가슴이 아프다. 자기는 이제 안 자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가서 막 할퀴고 손으로 터가고 저도 이제 당하는 거죠 그냥. 깜짝 놀라죠.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엄마 아빠에게 화풀이를 하는 민채. 부부의 얼굴과 손에는 흉터가 가득하다. 10살, 11살 나이면은 표현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나이는. 근데 표현을 못하고 그냥 계속 그거를 자기 자해식으로 하고 막 저거 하니까 자세한 걸 모르니까 부모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보니 민채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그럼에도 2년 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나 한 번 뛰어나가고 그래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또 뛰어간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간 민채. 그때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민채는 영구치였던 앞니 두 개를 잃었다. 하지만 치과 치료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얘네도 병원 가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조금 입 벌려보라고 그랬다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못하겠다고 안 해버리는 병원이 거의 많아요. 민채는 전문 병원에 가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치료받은 치아가 다시 부러졌다.
치과 치료를 하려면 전신 마취까지 해야 하는 민채. 부부는 민채 치아를 치료할 생각에 걱정이 많다.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새로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그 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네. 벌써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인 민채 가족은 걱정이 많다. 이용도 부담스럽지만 엄마 은순 씨는 전신 마취를 해야 할 민채 걱정이 앞선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그때 두 번째 이 다시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민채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민채가 아플 때 그리고 안 좋을 때 그럴 때 다 내 죄인 것 같아서 항상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민채에게 생기는 나쁜 일들이 모두 자신의 탓인 것만 같다는 엄마 은순 씨. 며칠 뒤 민채네 집이 아침부터 부산하다. 오늘은 치과 치료가 예약된 날이다. 민채는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다. 전신 마취 때문에 금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 안 돼요 민채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조금 이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따. 보다 못한 취재진이 민채를 말리자 화가 난 민채가 자해하기 시작한다. 일단 맛있는 거 먹자 민채야.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민채야. 뛰어 나가지 마. 잡아볼 수도 없어. 가자 민채야 맛있는 거 먹자. 뭐 줄게. 맛있는 거 사 먹자. 밖에 나가서 슈퍼 가서도 이래요. 안 사주면. 한참의 실랑이 끝에 민채가 집 밖으로 나온다. 이날 민채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병원에 가야 했다. 집 가까운데 장애인 치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인 치과도 간단한 거밖에는 못한대요. 네, 복잡하고 어렵고 마취시키고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병원. 병원 앞에선 민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날 민채는 병원 복지팀의 도움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아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평범한 아이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는 사고. 행여 일어났다고 해도 동네 병원에서 간단히 끝났을 치료. 하지만 민채는 몇 배나 힘겹게 받아야 했다. 전에 다시 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도 그렇고 민채한테 너무 미안해요. 두 번 다시 민채를 놓치지 않겠다고 엄마는 다짐한다.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는 집은 또 있었다. 올해 26살인 남대현 씨. 혼자서 의젓하게 식사하는 대현 씨지만 엄마는 과거에 있었던 사고 이후로 한 번도 대현 씨를 혼자 두지 않는다. 다 피벌창인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손을 터는데 막 피가 뚝뚝 떨어져. 저는 맨 처음에 강도 들어왔는 줄 알았어요. 막 다 피예요. 대현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큰아이를 줄 김밥 재료를 사러 갔던 엄마. 30분도 안 돼 돌아왔지만 집안 곳곳엔 핏자국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걸 지가 따다가 안 따지니까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갖고 엄청 힘들게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조금만 다쳐도 전신 마취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 결국 가족 중 한 명은 대현 씨 곁을 지킬 수밖에 없다. 아빠가 수술할 때는 아빠 혼자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됐고 엄마가 수술할 땐 또 엄마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결을 해야 될 때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증이란 이유로 시설 입소를 거부당한 적이 있는 대현 씨는 요즘도 엄마와 생활 훈련을 하고 있다. 언젠가 엄마와 이별했을 때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고 또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자식이 반 인생은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호가 미흡한 거 그게 무섭고 그게 언젠간 올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요. 몸이 아픈 부모의 경우 자식과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자폐성 장애 1급인 준혁이가 유난히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는 아이 엄마. 다 했어, 엄마. 다 했어. 몇 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그녀는 아직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렇게 머리가 너무 많이 심해. 유방암 발병해서 암 수술하고 그것 다 했는데 또 난소에 뭐가 생겨가지고 난소 종양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제는 자궁 쪽에 뭐가 생겨가지고 자궁하고 난소 다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했거든요. 문제는 중증인 준혁이를 맡아주는 시설이 없었다는 점이다. 어렵게 구청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몸을 회복할 새도 없이 가정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정말 쉬고 싶어서 가고는 싶었는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빨래니 뭐 밥도 하고 기어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당시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아이 엄마. 그 생각 끝에는 늘 준혁이가 걸렸다. 티오가 안 나고 그러니까 상담조차도 안 받고 그런 데가 간혹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데는 뭐 이미 아마 대통령 백도 안 될 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 장애인들이 생활하며 지낼 수 있는 곳이다. 낮에는 주간 보호시설, 밤에는 공동생활가정, 잠시 지낼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 등이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사실상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부모가 갈 시설이 없어갖고 데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다 안 된다 거절해서 이 엄마가 막 울고불고 그럼 나는 어디로 애를 맡기고 병원도 치료받고 해야 되냐고 막. 저도 민채 잠깐 알아본 적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특수학교나 이렇게 졸업하게 되면 남들은 졸업식 한다라면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걱정이 오히려 그냥 초작집 분위기라고. 그 갈 데도 없고 대기자가 3년씩 기다리는 주간보호센터도 있습니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시설 입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직접 시설을 찾았다. 정부는 몇 분의 정원이 몇 명이죠? 두 분이 계세요. 정부에서 지원을 그렇게밖에 안 해요. 근데 단기 요구자는 되게 많으세요. 지금 장기는 10년째 거의 입소를 안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그 대기를 받기로 했어요. 자리가 없어 입소할 수 없다는 설명. 또 다른 시설을 찾았다. 이것도 사정은 비슷했다. 문제가 뭐냐면 현재 이용자들이 거의 다 찼다는 거예요. 지금 대기간이 30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용하는 게. 발달장애인의 인구수는 약 19만 7천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55%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시설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해 전체 발달장애인 중 6%만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사전 테스트로 걸러내기 때문이다. 돌발 행동이 심해서 선생님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애들을 자꾸 뭐 꼬집는 애도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확 쳐가지고 애 상처내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 애들은 이제 못 다니게 되는 거죠. 뭐. 얌전히 말 잘, 밥 잘 먹고 얌전히 말 잘 듣고 얌전히 앉아서 선생님이만 이제 사회복사들의 지시사항 잘 따르고 신변 처리 되고 예, 신변 처리 잘 되고 그런 아이들만 뭐 이제 주간 보호나 시설에서 받죠. 그렇다면 시설을 다니지 못하는 중증 발달 장애인은 어디에서 지낼까? 우리는 시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중증 발달 장애인의 엄마를 만났다. 아들 민재는 자폐성 장애 1급이었다. 선생님이 민재가 자꾸 양치질을 계속 한대요. 저기 화장실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막 던지더래요 그거를. 던지고 또 뭐 유리 같은 거 탁자 있거든요 거기에. 그거 깨고. 민재의 폭력 성향은 날로 심해져 집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결국 가족들은 민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맨날 울었어요. 그리고 쟤를 빨리 빼내야 되겠구나. 시설, 그래도 저기 있는 것보다는 시설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6개월 만에 퇴원해 한 시설로 옮기려 했지만 그곳에선 재입원을 권했다.
민재를 데려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보더니 민재는 병원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또 다음에 또 찾아왔죠. 근데 안 된다고.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곳이 없어 병원에 입원시켜야 했던 가족은 또 있었다. 이사기와 함께 캠프에서 만난 현준이. 현준이의 문제도 바로 폭력성이다. 폭력이 있는 애로 다 소문이 났으니까 어느 누구도 봐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폐쇄병동 정신병원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서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하면은 애가 벌써 거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도망을 가요. 문 입구에서. 어느 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아들. 결국 엄마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병원뿐이었다. 그 지혜가 혼자 얘를 끌고 가는 건 진짜 힘들어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헬프미 헬프미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가족들도 안 도와줘. 철저히 진짜 세상에는 얘하고 나뿐이 없어요. 그거. 절박했던 엄마는 극단적인 충동까지 느꼈다. 얘하고 나 둘만 있었을 때 열었어요. 너 먼저 뛰어내려 그랬더니 그 죽는 거는 싫으니까 히히히 그러더라고. 야 뛰어내리자. 응?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저도 그 죽음의 공포는 모르는 것 같아도 느껴지나 봐요. 그게 일상이에요. 저는 그 19층에 사는데요.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삶의 제 삶이에요. 전문가는 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지금은 이까지 지탱을 하더라도 좀 사회가 좀 변해서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회가 메워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진다면 지금의 어떤 노력이나 어려움들이 조금 덜 힘이 들 텐데 그런 과정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더 절망의 절벽에 서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4월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발달장애인법에 그런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실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발달장애인들 위해서 좀 하루속히 예산 투여를 해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막자 그런 취지입니다. 부모들은 아이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좀 정부에서 인력 투입해서 중증이들이 있으면 케어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뭐 해줘야지. 나중에 정말 우리가 사후에 아이들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 뻗고 편하게 죽을 때까지도 오그리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편하게 죽어야지.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만이라도 좀 제대로 돼 있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초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가족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니 밝고 긍정적으로 다뤄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취재진이 만나본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할 시점입니다. 늦은 밤까지 저희 PD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